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들리맵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어, 시장이 이번 주는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다행히 미국 증시가 온탕의 열기를 훅군 달아오게 만들어주면서 이번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종목들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 시청자님들 어떻게 보면 네 종목이 이제 냉탕에 있다가 온탕으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냉탕이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어느 섹터의 상승 흐름이 좀잘 보일지. 그렇 지금 뭐 5월 3일 공매도 얼마 안 남았죠. 공매도에서 무 조금 위기가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하단에 전화 023772에 0263번 그리고 문자 샵3 7 7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에 사면서 네,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좀더 현실적이고, 좀더 객관적인 상담 받아볼 수 있다는 라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시장이 워낙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보이시게 되면 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QR코드 많이 활용하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에 있는 QR코드를 딱 찍어서 참여도 가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3772 샵 377이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 전송해 주시면은 또 다양한 정보 함께 할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보내 주신 분들의 한해서는 또샵 377이로 제가 교재 두 권과 또 무료 체험권을 보내 드린다라는 부분 또이 혜택 받아 보시기 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항상 좀 중심을 잡고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어떻게 마감했는지랑 그다음에 산업 종목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마 개인 투자분들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겁 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 코스피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의 대량 매도와 함께 기관도 1조 2천억의 대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우리가 이제 어 젊은 친구들 말로는 멘붕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4월 2 0일 23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래도 어, 다행히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진화를 해줬던 쪽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이 있었죠. 그래도 아직은 자금을 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좋아졌고요. 근데 아직까지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연기금 쪽 매도는 지속되고 있다. 연기금이 사준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연기금은 시장의 상승의 견인체 역할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백기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할수 있는 역할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방을 방어해주기 위한 역할로서의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 지금은 자금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종목 투자자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특이했던 건요. 그 외국인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삼성전자를 이끌었어요. 개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그리고 기타법인 좀 매수하면서 82,800원 만 반등을 만들어 줬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5월 3일 공매도 얼마 안 남은 상황. 근데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캐치얼을 다 했겠죠. 정말 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헷갈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 전체적인 시장에서 상방도 경직되어 있지만 하방도 경직되어 있다. 그럼 뭐다? 종목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좀 재미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46.54포인트에서 3220.82포인트.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이제 그거예요.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지금 공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티온에 대한 흐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실적 장세가 다시 2분기 때 불었죠. 대한민국에서 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또 2분기, 1분기 실적을 넘어서,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3월 말에 1분기가 끝나게 되고, 그럼 45일의 법칙에 따라서 5월 15일날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간 특징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넵지노믹스라는 종목이 한8% 상승을 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전 임상 성공한다라는 거는 잘 믿질 않아요. 뭐,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부분인데, 그런데, 제약바이오의 제조업을 섞으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제조업을 섞는게 뭡니까? CMO, 공장, 혹은 제약바이오의 제조바이오를 쓴게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진단키트,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랩지노믹스도 어느 순간 13,500원에 다시 24,950원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슈마시스라는 종목 볼까요? 슈마시스? 슈마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상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시즌 모두 다 어쨌든 간잘 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받쳐줘서 그래. 실적이 받쳐줘서 그러면 또 실적이 받쳐주는 거 뭡니까? 언택트 교육주죠. 언택트 교육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애니 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가스터디 교육, 뭐 메가스터디 다 지금 상승하는 을 보였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메가 md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을 좀 연결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도 계속해서 계속 봐야 된다고요 한스바이오메드 올라갔습니다 그죠 한스바이오메드도 오늘 6% 가까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아이센스 세움 메디칼 모두 다 올라갔어요 왜 시장이요 실적이 뭐가 나온지까지 뻔히 보이는 거야 어떤 부분이 보이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의료기기 관련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라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다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주를 해야 되거나 변화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장이고요.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 드리는 걸또 많이 상담,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 그 전화번호, 지금 하단에 쭉 나갑니다. 하나 보시게 되면 은어 전화는 023772에 0263번 이렇게 주시면 되고 문자는 샵3772그 네,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양한 참여 가능하실 것 같은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 가치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이 결국은 조금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국은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왜 그렇다? 어, 펀더멘탈과 가치 평가 분석, 변화 분석 이런 부분들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영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영현님, 그보유하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세아 베스틸. 세아 베스틸. 16,500원에 20%요. 16,500원에 20%자 세어 네. 베스트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유 뭐 철광주가 좋다고 해서그는데한 네. 2주 전에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한 24,000원 더 내면 다시 전화 줄라고 해갖고 뭐 아. 네네네. 네, 지금 뭐 지금 그때 얘기는 25,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안 넘어갈 수도 있다 아가 네 전화 주려 해갖고 같이 전화 드렸거든요. 네잘 전화 주셨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이 종목이 네. 거래소 종목인 건 아시죠? 네. 거래소 종목인데 이게 조금 장점이 뭐냐면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예 공매도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공매도이 종목은 리스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1조, 그러니까 8,200억이면 이제 8천억대 정도 제가 구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종목이 1조의 가치가 있을 건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1조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최강주,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서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뭐자동차 최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건설 최강이라든지, 시장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 종목이 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품절주입니다. 시장에 주식수가 별로 없어요. 주식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건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 게 8,266억. 현재 시가 총액입니다. 자, 8,266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은 쉽지 않지 않을까.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잘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새벽에 잘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상승 흐름에 대한 견인체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조금은, 이제부터는 좀 줄여가시면서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 8,266억이고, 제가 봤을 때 9,000억부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왜냐면, 양봉에서 오히려 조금 조금 가는 게 좋아요. 6.51%씩 가는 것보다는. 뭐3% 4%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오늘 아, 떴다라는 게 조금 불안하거든요. 아 저도 갑자기 이렇게 좀 마이 올라가 조금씩 올 때보다 마이 올라가 더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 맞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량 있잖아요. 네. 물량을 반만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최종적으로 시총 9천억이면 지금 10% 정도 더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10%면은 여기서 2천 원 정도 더더 2,400원 더하면은. 약 2만 7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2만 6천 원에 전략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네. 조정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조정 조정이 들어가면 깊게 조정 들어갔다 그렇죠. 다시 또 다시 또올라가긴 올라갑니까? 제가 볼때 조정 폭이 좀 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무서운 거는 꼭 양목이 크게 나오면은 좀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 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름이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 있잖아요. 지금 자리부터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오히려 종목을, 이 종목 말고 이제 또 다른 거에도 좋잖아요, 이제는. 충분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9,000원부터 지금 27,000원이면 3배 올라온 거거든요. 만약 27,000원 가면. 그니까 제가 3배 정도 올라오면 이거는 거의 파동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드릴 것 같아요. 월요일 정도에 물량을 한반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6,000원에 전략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 말고 이제 또 다른 종목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지금 철강이라든지 조선 쪽, 벌크 쪽 이런 쪽이 좀잘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근데 제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2만 2천 원은 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만 2천 원 잡아드리고. 자, 월요일 밤 매도, 그 다음에 2만 6천 원 전략 매도.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카파 커지다 보니까 후스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많은 분이 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자 바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영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시영현님 목소리가 네. 굉장히 좋으시네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차. 현대차. 매수... 이... 네. 22만 1,000원. 22만 1,000원. 15%예요. 15%. 혹시 네네. 시청자님 그 현대차 타십니까? 네, 네. 네.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하게 되면 요즘에 한국 차를 탄다면 현대차, 기아차 말고는 점점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또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요즘에 호재 한번 나왔잖아요. 그타이거우주 네. 때문에요. 그죠? 네, 네. 타이거우주 GV 그8 0을 탔는데 어, 졸음운전에서 안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해외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른 거에 비해 좀 약해요 그죠? 네네 이게 왜 그런지 내려, 내려, 내려가기 내려가가지고 네. 또 내가 핸드체가 좋다는 걸 알고 있다가 네. 탔거든요 근데 뭐 어, 다음 주부터 공매도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그렇죠. 조금 불안해서 한번 문의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삼성전자는 500조의 저주가 있고요, 현대차는 50조의 저주가 있습니다. 뭐냐면 꼭그 자리만 가면 밀려 내려오는데 지금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48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네. 50조까지 해봤자 지금 별로 폭이 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자리만 만나면 자꾸 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매도가 있잖아요. 물론, 네. 공매도 쪽은 제약이오 쪽이 세게 나갈 것 같긴 하지만, 상방을 닫는 역할을 할 거예요. 상방을 닫는다는 거는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이러면 지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매도하시고, 지금 어차피 22만 천 원이면 본전 구간이시니까 매도하시고, 아마 아침에 좀뜰 겁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네, 네. 그때 매도하시고, 저 같으면, 자, 지금 이게 이제 50초까지 가는 건 알잖아요. 그죠? 항상 네. 50초까지 간다. 그러면, 50조 대비, 우리가 20% 수익을 보려면, 현대차는 40조에 매수하시면 돼요. 40조면은 지금 자리부터 20% 할인을 하면, 자, 4만 4천 원을 빼면 되겠죠, 그죠? 4, 아니, 4만 4천 원 맞죠? 4만 4천 원을 빼면은, 약 18만 원 언저리. 18만 원이면 딱 보시면은 여기에요. 자, 만약에 재매수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볼때 18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사이, 요 때. 주식은요 안올것 같지만요 꼭 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이것을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어차피 공매도도 있고 야, 다양한 루틴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매도하시고 만약에 안 오면은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8만 5천 원 밑으로 사셔야 이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또5 0주에 갖다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요 다른 뭐 시청자님들한테 투자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거기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의 적정 가치는 50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조에서 내가 얼마나 근처에서 밑에 살짝 싸게 살수 있느냐 이 로직을 잡고 가는 게더 좋다. 종목교체형 그래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도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주식을 하면서요 절대 그래도 크게 잃지 않는 건 뭐냐면. 방향이 틀릴 수 있고 루틴이 틀릴 수 있고 시간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만 잘만 확인하면 우리 수익 낼수 있다 이분 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활기차시게 네. 딱 말씀해 주시는데 시청 자님 네. 종목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메고 캔바이요. 네,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 6만 6만 3천 원에 23%인데요. 네. 아, 이게 이제 1월달에 사가지고 네. 계속 내리다가 제 본전에 왔는데 어제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아... 더 겁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네, 네. 여지껏 그 지금 1월 초인가 샀는데 사자마자 내렸거든요. <laughs> 뭐,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표이사 구속설이 돌았어요. 아시죠? 네, 네, 네. 근데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이렇게 하면 네.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글쎄요,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시위에 상은 쳤는데 네. 본전까지 왔는데 상처받자 나는 아직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아유, 참 이런 게참 그래요, 그죠? 이게 낭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소문을 내는 게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레고 캔 바이오가 내가 이제 두 번째 한 번은 잭금 먹고 나오고 작년에 한 20만 원 돈밖에 못 먹었어요. 네그리고 다시 1월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 주식 격언 중에요. 네. 주식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요. 네. 그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자 레고 캔 바이오 같은 경우요. 신성장 네. 기업이에요. 그건 아시죠? 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사이클은 이슈가 좀 있기는 해요. 그건 아시 아실 것 같은데. 네. 바이오사이클이 두개 정도 이슈는 이제 뭐 근데 이제 보내준 이슈는 이제 뭐 황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마케는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지만 네. 하반기 때또 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신약에 대한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거기다 코스닥 150에 걸려 있어요. 그니까 아... 코스닥 150에 걸렸으면 공매도도 가능한 공매도.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 어쩌... 바이오는 또 공매도에 이렇게 취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제가 볼 때는 물론 네. 이 종목이 뭐좋다쁘다를 떠나서 시간에 움직여서 5만 6천 6백 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네. 제가 다시 아니, 5만 1 5 0 원. 네, 네. 시간에는 5만 6천 6백 원. 예예 네. 상한가 갔으니까 그죠? 시간에 네. 상한가 9%죠? 자, 네. 그러면 다음에 올라오면요. 네. 이번에는 보내주자고요. 그래서 6만 저는 5만 9천 원부터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5만 네. 9천 원에 한반 정도 정리하시고 6만 네. 3천 원에 정리 다 하셔가지고요 잠시만 네.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은 좀 때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그래서 5만 9천 원부터 좀 정리하셔서 어좀 네. 잠시 이 종목은 어 잠시 내 주시고 나중에 네. 우리가 이제 종목도 네.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예, 예. 나중에 만약에 안 오면 말고 하다가 3만 5천 원 오면 그때 이제 내품에 왔을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 5만 9천 원에서 6만 3천 원에 좀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에 이제 뭐, 뭐 대표 회사 구속 소리 그게 진짜 낭설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몰라서 왜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나래 하는 소리도 많고 해가지고 음. 좀 불안해요. 저는 항상 시청자님들 그러니까 우리 리스크 관리도 항상 좀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무상증자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씩 네. 물량을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성공 투자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주식하다 보면 이게 조금 그래요. 저는 그 만약에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참좀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또 그러면 지금 많이 문의 주시고 계셔서 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HB 테크놀로지요. HB 테크놀로지 네, 예, 예. 매스카 비중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905원에 3 0예요 3,905원에 30, 30% 들어가게 네.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거 지인이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지인 찬스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아, HB 테크놀로지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는데 그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참이 종목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요.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상장 주식 수나 이런 것들 대비 조금 올라올 만큼 올라온 종목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재무제표 아, 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매출액이 이 종목이 거의 꾸준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의 특성을 갖고 있냐면 확 올라가지도 않고 확 떨어가지도 않는 그런 규모의 회사거든요. 근데 아... 영업 영어... 예, 맞습니다. 근데 영업 이익을 보게 되면 어 작년에는 좀안 좋았지만 한 100억 정도는 꾸준하게 만들어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OLED 기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하게 크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쭉 보는데 이번에 부채 비율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네. 천억대 유지하다가 다시 1782억으로 줄어들고 자본이 2천억인데 제가 이제 왜좀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지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번 연도에 100억이 나온다고 잡았을 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15, 공격적으로 30을 잡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100억 곱하기 30이면 시가 총액이 3천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2,883억이면 거의 이제 3천억 부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로서는 다온 거예요. 이게 이제 수급적인 가치로는 더 갈지 모르겠지만 밸류에이션 가치로는 다 왔기 때문에 지금 3천억 잡게 됐을 경우에 지금 10% 정도면은 거의 3천억인데 그때가 다시 4천 원, 3,900원 요구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이 올라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월요일날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3 8 0 0 예. 원에서 9 0 0 원이 올라오게 되면 예, 예.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 예, 예, 말씀. 예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예.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나쁘지 않고 아마 지인분도 종목이 좋아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치 평가.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가치 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치 예, 평가 대비는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보유하신 가격에서 전략 매도,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이게, 뭐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러면 2,500원까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500원에 매수하는 건 좋다. 그래서 저는 3,900원 매도, 손절가는 3,600원, 아니, 500원 잡아드리는데, 한 번은 반등 나오니까, 그때 활용하셔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종목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체크 드리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종목도 좋고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지만 주식은 어차피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해서 운을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운에 맡기지 말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디지털 디지털 대선네8 디... 2 4 0 원에 한10% 8,240 원에 10% 예. 예 지금 방송 방송 중에 문가님 초청으로 하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요즘에 혹시 뭐 자녀분 있으세요? 예뭐 제가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예아 60이 넘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목소리가 예, 너무 예, 젊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아,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아, 저는 이제 한, 한 10대 정도 되실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다 대성에서 이제 한 예. 30대가 되셨겠네요. 자녀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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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원래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10대에 예.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10대와 예. 20대 대학생들까지. 근데 예. 요즘에 워낙 언택트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 언택트 교육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에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언택트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로나 집단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원격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원격 교육에서 어떠한 교육들이 많아지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오기가 멀잖아요. 근데, 어, 안타깝지만 아직은 좋은 선생님들이 어쨌든 인구수 대비 서울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혜택이 이제 원격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디지털 대성은 예전에 이제 재수학원 이미지가 컸죠. 우리 때는 뭐 재수학원, 뭐,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예. 이런 게 굉장히 컸었는데, 그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포지션을 잘 잡았냐면, 저, 이제는 대, 재수생이 아니라 원래 현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3, 고2, 고1들도 관심있게끔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그 포커스를 어디다 잡았냐면, 저 마케팅을 굉장히 중지역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튜브 마케팅을 잘 잡아가지고, 저는, 주 축구 터널라운드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종목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시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면서, 어, 5일선, 1일선다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량 테스트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더갈 수는 있겠지만, 한 9천원 정도가 전고점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갈수 있어도 9,000원에선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그거 묻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laughs> 예, 목표가는 9,000원 제시드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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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예. 이 종목은 또 먹고 또 먹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예, 예, 7,500원에 근처에 사면 또살수 있어요. 8,000원, 7,000원에 매수해서 9,000원에 갖다 팔고. 이번에는요? 아, 예. 반복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반복하는 매매도 가능하니까 예, 예, 이 종목은 좀 차분하게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회사 영업이익 100억 이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위업 위협... 네,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 자, 잘 들어서는 거고 뭐 파고 싶으면 9천 원 내려면 9천 원 끌어놓고 인, 인정이 나왔겠다 그죠? 에이, 떨어놓고 말씀하셨다시피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떨고 예, 그래야, 내려오면 또 예. 사고 이거 반복할 예. 수 있는 이 고강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참종예해가지고 네, 전문가 종목 매주 시기 때문에 파수 팔마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예, 성공투자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들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항상 에너지 넘치는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수익 줄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다 음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아, 네네. 5만 원, 네, 네. 평균가는 53,700원, 30%. 아, 오늘 그. 어 상담하는 종목 중에 가장 어려운 종목이 나왔습니다. 53,700원에 비중 30%인데 그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른 뭐 지인이 좋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들어갔다가 네. 2월 쯤에 거의 뭐가에 매도를 했었는데요. 네. 하고 나서 그때는 뭐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 뭐 매년 실적도 좋고 네. 또 지금 코로나도 조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얼마 전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아 제가 왜 제일 힘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 종목이 사실 올라가면 자꾸 눌러요 누가 그죠? 네. 누군지 모르죠. 그저 상황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정말 좋아요. 가치 평가로 보면은 더 가야 돼요. 8만 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 계속해서 저도 보고 있거든요.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인데 매출액은 2천억이지만 영업이익이 400억씩 나오는 괜찮은 회사예요. 400억이면 한30 잡으면 1조까지 가도 무난하거든요. 사실 종목 자체는. 주위에서 그래서 바이오즈는 위험하니까 어지간하면 손대지 마라 하는데. 네네.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 회사는. 아 저도 이 회사는 너무 좋은 기업은 아는데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바이오주는 뭐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해보면 좋고 영업이익 나오니까. 근데 네. 윗꼬리가 나올 때마다 봤거든요 장중에 제가 이거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윗꼬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쭉 보는데 윗꼬리가 안 뚫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시장에서 악성 매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좋은 것도 알고 다 패턴적으로 좋은데 조금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네네. 올라오게 되면 저는 5만 8천 원 정도에는 매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좀 위에 있었던 그 매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 매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어저께. 어저껜가 그저께 네. 58,000원까지 올라갔었어가지고 57,800원에 사실은 네. 10%를 네. 매도를 하고 지금 30%가 된 거거든요. 아, 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5만원, 7,000원부터 8,000원 사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좀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된것 같습니다. 종목이.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문의주시고 계시는데 아, 저는, 이거 정말 좋은 종목인데도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그, 이렇게 투자팁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 하지만 응원은 드리고 있다는 라 부분, 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같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어휴. <laughs> 또 제가 에너지 팍팍 얻는데요. 보이아 오신 네. 종목명 매수커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캐본이요. 캐본. 캡온네 메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4,600원에 40%요. 4,600원에 40%캐온 들고 계시고요. 네. 그이 종목 이래서 들어갔다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전에 이게 이가좀 있어갖고 들어갔었는데요. 네. 어그 뒤로 좀한 5,500원 정도까지 보고 계속 갖고 있었다가 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치매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내려서 앞전에 그 한번 놓쳤어요 매수과에서아그래서네 예, 예, 이때 못 못해가 내렸는데 또 다시 올 반등 올자지 안와가 되겠지 강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좀 가는데 이 종목은 네네. 또 가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네네.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노바백스 관련돼서 좀 이슈 있었던 거 아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캐몬이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있잖아요. 그죠? 네네. SK바이오사이언스 위탁 생산 이슈 좀 있었던 거 아시죠? 네네. 네. 그 부분도 있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제약바이오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앞으로 네네. 성장 가능, 물론 지금의 관점 말고, 제가 볼 때는 SK그룹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 SK바이오사이언스, 네. SK바이오팜, SK케미칼.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너무 달라요. 다른 쪽이랑. 그렇기 때문에, 아, 네. sk 라인 쪽에 있는 기업들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지금 매출액이 한 248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원래 그 제약 바이오 아시죠 꿈을 네네. 먹고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제가 좀 이따 같이 평가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가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인데 부채만 적자 이러면 이거는 뭐답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런 기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매출액이 300억 나온다고 라 생각했을 때 300억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10배 잡으면 3000억 20배 잡으면 6000억입니다. 그러면 10배 3000억까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7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한25% 정도 더갈수 있거든요. 그럼 25%면은 3600원에 20%면은 720원 더 해주면 되고요. 그죠? 거기에 이제 5% 더하면은 한 800원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이제 800원 더더하면 4,400원이에요, 그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가치 평가가 저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 이유가 이 가치 평가 계산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네. 지나도 그 가치 평가로 도다오, 돌아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잘 보시면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계산을 한게 아니지만. 딱 4,400원만 되면 이렇게 밀리죠. 그죠? 네, 딱그 딱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나중에 올라오면요. 4 4 0 0원에 반만 좀 줄여 주세요. 아, 네. 네 4,400원으로 반 줄이고 나중에 다시 복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400원에 올라가면 이제 그 4,600원에 던지면은 200원 손실이 이제 반만 손실이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4,400원에 일단은 반 매도. 이렇게 좀 정리 드리고 음. 나중에 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비중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4,400원 오면 매도하셨다가 매도된다 고 다시 3,000원 밑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하다는 효 부분 참고하시면 아,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갔을 때못 팔아서 저기 약간 다시 침해를 했거든 내려왔을 요 네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laughs> 이번에는 과감하게 4,400원에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많은 상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상담을 많이 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 인포메이션 예, 공유할 수 있는데, 하단에 핸드폰 카메라로 자, 예, 자체 QR코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샵377로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드렸고요. 뭐 제가 더말 오늘 전화도 많이 주시고 문자도 많이 주셨는데 또못다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또 제가 다음 주 토요일날도 함께 하니까요. 그때 또 보내주시면은 황정민 베스트 상에서 많이 또 함께 하시는 시간에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종목 어, AS와 그 다음에 또 함께 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보겠습니다. 제가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을 드렸었어요. 그 아시죠? 소프트캠프를 드렸을 때 아, 이 종목 너무 거래량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원래 하,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주식에 사는 개인 투자분들한테 바닥에서 거래량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바닥에 거래량이 있으면 빠지거나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횡보할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50% 이상 가잖아요. 그죠? 6 6 7, 8%까지.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에 땐 거래량이 없다. 상승할 때랑 하락할 때거래량 하겠다. 요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노직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수익실현 하셔야죠. 당연히 정보 좀 왔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케이지 모빌리언스라는 종목드들였는데 케이지 모빌리언스도 제가 바닥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슬 올라오죠. 그죠? 케이지 모빌리언스 케이지 그룹 중에서 핵심이 케이지 니시스와 케이지 모빌리언스인데 모빌리언스 내용 좋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갈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 이천 원까지 갈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봐야 될 종목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종목도 두 종목 예, 제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종목은 세운메디칼입니다. 자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 이 국내 및 해외 의료기기 업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흡입기 및 튜브 만든 업체예요. 그런데 코로나 19 백신 주사기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사 최소한 한두 번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많은 주사기를 다 써야 되는데. 당연히 세험 메디카 수혜주로서 두가 가능하겠죠. 자, 매수가로는 5,760원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6,540원. 예, 손절가는 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그, 한커미드라는 종목도 보고 있습니다. 한커미드, 한커미드 볼게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한컴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인 아로아와 나테크를 투자했는데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근데 한컴이잖아요, 어쨌든 한글과 컴퓨터. 자, LG전자랑 LG 플러스랑 디지털 신역해요. 제가 볼때 정부 정책주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주시장에서쭉 보면서 가장 큰 수혜는 뭔지 아세요? 정부 정책이에요. 자, 정부 정책이 어느 포지션을 가냐면, 육아 쪽으로 많이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때 시니어 케어 쪽으로 많이 가요.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내년도에 대선이라면, 인물 테마는 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책 테마는 꽤 오래 가거든요? 정책 테마 이슈로 봐야 된다는 라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보안 인프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수상가는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천사백원. 목표가는 만삼천원. 예, 손절가는 예, 구천오백원.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